포핸드 드라이브 보자. 드라이브, 드라이브. 하나, 하나, 하나. 그렇지. 너무 앞스윙 끌어당기지 말고 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. 그렇지. 여기서 너무 이렇게 끌어당기지 말고 조금 더 뒤로 더 늘려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.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공을 멀리 던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우리가 공을 멀리 던질 때 다리가 먼저 힘이 들어가잖아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멀리 던질 거 아니에요. 근데 대부분 공이 이제 앞에서 오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야. 그럼 이렇게 드라이브 연습을 하면 커트 공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빨리 오지만 뒤로 딱 여기 뒤로 먼저 준비하는 습관을 항상 기르란 말이에요. 그래야 어깨힘도 빠지고. 그렇지, 그렇지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지금 잘했어요. 근데 하다 보면 분명히 앞으로 쫓아올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공이 짧아진다는 느낌이 나면 다시 또 힘 빼줘. 이렇게 하나, 둘, 하나, 둘 하다 보면 이렇게 짧아져요. 여기서 맞는 게 아니고 더 나와야 돼. 그쵸? 자, 할게요. 그렇지, 잘했어요. 또 쭉, 쭉. 그렇지, 그렇지. 좋다. 오케이. 준비하고 하나, 둘. 그죠, 방금도. 예? 자, 여기서 치다가 요 옆으로 가면 더 늘려야죠. 그렇지. 자, 나이스. 또 힘 빼고 하나, 쭉, 쭉. 오케이. 자, 다시. 자, 계속 거는 연습 기다려야죠. 그렇지, 빠르면 안 돼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오케이, 오케이. 그렇지. 던질 준비. 그렇지. 자, 머릿속으로 생각해요. 자, 던질 준비. 그렇지, 그렇지. 또 기다리고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또 봐봐. 이렇게 지금 봐봐. 지금 네트 닿죠? 이렇게 맞은 거예요. 그렇지. 갔다가 와서 맞아야 돼. 힘을 내가 너무 많이 주지 않아도 탁구공은 가볍잖아요. 회전이 뭐 충분히 회전을 먹일 수 있단 말이에요. 알겠죠? 자, 그렇지. 슥, 촥, 슥, 촥. 그런 느낌으로. 자, 둘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잘하고 있어요, 지금. 자, 허리 돌리고, 어깨 힘 빼고. 그렇지, 그렇지. 오케이. 하나, 둘. 아, 너 힘 빼. 급해진다, 급해진다. 짧아지지 않게. 쭉, 쭉, 쭉. 하나, 둘. 그렇지. 받아놓고 밀어주고. 그렇지, 그렇지. 드라이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가 물론 임팩트 순간에 공을 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다리 힘의 중심을 공에다 실어주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래서 항상 공을 칠 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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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으로 공을 이렇게 짧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. 그럼 힘이 안 빠져. 준비도 안 되고. 자, 그렇지. 멀리. 그렇죠. 몸통 회전도 넣어주세요. 그렇지, 그렇게. 그렇지. 이렇게 거기다 이제 몸통 회전도 넣어주면서. 나이스. 쭉. 좋다, 좋다. 급해지지 말고. 그렇죠, 잡아서. 그렇지, 잡아서. 그렇지, 잡아서 당기지 말고. 조이면 안 돼요. 그렇지, 쭉. 힘 빠져 있고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좋네, 지금 좋네요. 힘 빠져 있고 쭉, 쭉. 오케이. 방금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맞았죠. 그래서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. 그래서 그 잘 되는 그 느낌을 계속 쭉, 쭉.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. 네? 한 번 더. 쭉, 쭉. 그렇지. 그렇지. 어깨에 힘 빠져 있어야 돼요. 네, 나이스.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멀리 던지려면, 그지? 여기에 힘 주지 않잖아요. 먼저. 그지? 밑으로 이렇게 힘을 주잖아. 똑같아. 그런 느낌으로 하면 돼요. 이렇게 먼저 힘주지 말고 다리로. 그렇지, 그렇지. 오케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다리에 힘 모을 때 허리 회전하고. 오케이, 쭉, 쭉, 쭉.
하나, 둘, 기다리고, 기다리고, 쭉, 쭉, 쭉. 오케이. 잘했어. 나이스.